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를 제가 두 군데를 다녔어요. 두 군데 다녔던 이유가 어릴 때 중간에 이제 제가 1997년 6월에 한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그 이사를 하면서 학교를 옮겨야 됐어요. 그 너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지금 문덕초등학교라고 문덕초등학교 1회 입학생이에요. 1회 입학식의 제 1회였어요. 1994년에 거기가 1회였고 그 그래서 거기 입학을 했는데 지금 그 문덕초등학교 바로 옆 동네가 그거잖아요. 그 문정동 법조타운 그 최순실하고 이명박 씨그 구속돼 있는데 거기 문정동 법조타운에 거기가 옆 동네고 또 이제 서쪽 동네가 그 남쪽 동네가 위례신도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 동네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4학년 6월까지 다니다가 이사를 왔고 근데 거기 모르겠어. 일단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요 1학년 때 선생님하고 5학년 때 선생님은 거의 정년 퇴임 직전의 선생님이었어요. 1학년하고 2학년 선생님들은 정년 퇴임 직전 선생님이었어요, 거의. 실제로 5학년 때 선생님은 5학년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종업식 하는 날 정년 퇴임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그때가 마지막 출근이었고, 그리고 뭐냐 1학년 아니 그리고 2학년 때 선생님하고 6학년 때 선생님은 2학년 4학년 6학년 때 선생님은 아줌마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선생님이 내 초등학교 때는 유일하게 남자 담임이었어요. 유일하게 남자 담임이었고 아, 4학년 때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약간 아줌마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은 안 했었어. 그러니까 4학년 때 이사 오기 전 선생님은 노처녀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4학년 때 이사 와서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도 나 6학년 때때 다른 학교로 갔죠. 다른 학교로 갔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립학교는 그 4년 이상 같은 학교에 머무를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사를 와서요. 이사 와서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내가 졸업할 때 정년 퇴임을 했어요. 내가 졸업할 때 정년 퇴임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담임도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좀 애들이 계속 만만하게 본 거야. 막 키도 작고 아줌마 선생님이고 하니까 완전 이렇게 만만하게 본 거지. 그래서 그 만만하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엄청 시끄러웠고요. 수업 시간 엄청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결국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니까 그러니까 중3 때까지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가고 나니까 이제 그 뭐냐 선생님은 그만뒀대요. 그 선생님 그만뒀대. 아마 건강 문제였나 뭐 때문이었나
어쨌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총각이었는데 결혼했을라나? 지금은 했겠지? 지금은 했겠지? 그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키좀 작았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3학년 때, 3학년 때 선생님은 중3 때 선생님은 담임이 체육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되게 약간 되게 뭔가 좀 자율적인 거를 좀 약간 그 중시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어가지고 종례를 안 해요. 종례를 안 했어. 종례를 안 하는데 청소 알아서 해라. 근데 그한 시험 2주 전부터는 일찍 등교해라. 시험 2주 전부터 일찍 등교해. 학교에서 자습 바라고. 그런 것만 좀 있었어요. 그런 거좀 있었고. 그 다음에 고1 때 담임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뭐 음악 선생님이었고, 그냥 재밌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약간 에피소드가 많아요.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과목이 문학이었어요. 문학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5번 문학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5번 문학 시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국어 선생님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문사철 선생님들 특징 중 하나예요. 수업 중에 딴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딴 얘기가 그냥 뭔가 그 작품하고 연결돼서 한 얘긴데, 뭔가 그 자기의 그 무용담을 막 늘어놓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30대였거든요. 그 당시엔 30대였는데, 약간 그 컬러가 약간 양반틱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항상 그래요. 선생님이 한때 레이서였죠? 하면서 그 자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레이서였다고. 그래서 막그또 이제 학생과에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뭐냐 오토바이 타다 걸린 애한테 뭐 레이서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했지? 막 이러고 하여간 그냥 뭔가 그런 굉장히 뭔가 에피소드는 많았어. 그런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았고,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고,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일화. 아, 근데 이거는 그런 건좀 아니겠지? 이거는 그 미투 요소는 아니니까. 이건 약간 드립인데, 살짝 드립인데, 이제 그 애들 약간 그 공부, 애들 차라리 공부해라. 뭐 하고 싶고 욕구 많을 텐데 차라리 공부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소재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대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었대. 상담을 왔었는데, 선생님, 제가요, 막, 너무 막, 틈만 나면 흥분하고, 막, 셀프 위로를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잠재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하루에 몇번 하니? 하니까, 아, 5번이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하루에 10번만 해. 그리고 그거 시험관에 가지고 와서 검사 맡아. 과연 그 학생은 하루에 10번씩 했을까요? 정답은
그럴 바에 차라리 공부해서 서울대 갔대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서울대 갔는지 안 갔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뭐 서울대 간게 아니니까. 내가 뭐 서울대 갔었으면 몰라.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봤겠지. 그런 걸 확인해. 막 그런 걸다 확인해. 깼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담임이 문과반이었는데 담임이 수학선생님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만나는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문과반의 수학선생님 담임이면 그 뭐냐 일주일에 수학이 3시간을 줄어요.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그것 중에 선택해가지고 수업시간이 그렇게까지 줄어요. 근데 이과반은 막한 주에 수학시간이 막 10시간이나 되는데 하여간 뭐 그리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수업을 많이 해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거기다 선택 과목이니까 어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담임을 안 만나. 오히려 이제 옆반 담임이 그 독서라는 그 과목을 했던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 수업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많이 했었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옆반에 한국지리 선생님이 또 고3 담임 처음 담임했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은 그 선생님은 약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지리 선생님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 선생님이 담임 첫해때 2학년 담임을 맡았대요. 근데 그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애들이 하도 결석을 해대가지고 결석 일수가 합해서 365일을 넘긴 거예요. 365일 넘겨가지고 추석부 관리하기 엄청 막 추석부가 새까만 거야. 근데 이제 내가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3학년 되면요 그 직업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업 과정 그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은 이제 생존 확인 차원에서 월요일에만 학교를 나오거든요? 그, 월요일에만 학교 나오는데, 걔네들 월요일만 학교 나오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직업 학교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월요일에도 꼭, 거기에다 이제 그 직업반 가서도 추석 꼬박꼬박 안 하는 애들이 좀 있고, 직업반 가더니, 그래도 나름 그 직업학교 그 열심히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그런 애도 있었고 하여간 그렇고 그 직업학교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학교 막 출석 꼬박꼬박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좀몇명 있었어요. 심지어요 고3 때 우리 반에는요 학교 1년 꿇어가지고요 중간에 학교 1년 꿇어서 그 고3 때 징병 검사 간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석부에 징병 검사라고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까지는 그 뭐냐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게끔 시켜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다니게 시키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추석 관리는 좀 해야 돼요. 추석 관리만 좀 제대로 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는 있어요. 그렇고, 이제,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꿇는 거 있잖아요. 자퇴 있고, 응? 뭐냐, 자퇴, 복학, 뭐 이런 규정 있잖아요. 내가 이제 2학년 때
반 애들 중에 한 명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한명 재적 처리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결국 다음에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하더라고요. 2학년 때 다시 2학년으로 복학하더라고, 걔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학년은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학교가 지금 그 중학교 때는 의무 교육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내 동생 학번부터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수업료를 안 냈어요. 그렇고 고등학교는 수업료 내요.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막 시끌시끌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고2, 고3 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요 출석부 정리를 담당을 했었어요. 지금 중학교 수업료는 안 내요. 수업료는 안 내는데 뭐 육성회비 뭐 그런 기타 비용은 내요. 그런 거 되고 아마 그리고 서울은 지금 무상급식일 거예요. 서울은 아마 급식 그 무상 서울은 아마 급식은 공짜일 거예요. 그럴 거고 앞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시 내려와요. 그렇고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고3 내가 고등학교 때막그 출석부 정리 막 이런 거를 담당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해봤는데 고3 때 출석부가 엄청나게 더러웠어요. 고3 때 출석부가 엄청 더러워가지고 막 결과, 결석, 지각 이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조퇴도 있고 막 조퇴도 막 있고 막 하여간 그런 게 많았어요. 아 물론 이제 저도 가끔 토요일에 한해서 제가 이제 뭐그한번 제가 뭐 역사 논술 대회 뭐 이런 거 나간다고 그때 이제 뭐냐 결과를 허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2교시 영어 수업까지만 하고 퇴근했었어요. 왜냐면 1교시가 세계사였고 2교시가 영어였거든요. 제가 2학년 때그 고2 때 토요일 1교시 세계사, 2교시 영어, 3교시 체육, 4교시 문학 담임 시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조퇴해도 딱히 뭔가 손해볼 시간은 아닌 거야. 딱히 손해볼 시간은 아닌 거야. 왜냐면 4교시는 국어 과목이긴 하지만 담임 시간이었고 이제 그 뭐시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토요일 3교시 체육 어차피 밖에서 수업하니까.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11월에 한번더 그런 적이 있어요. 11월에 내가 토요일에 2교시 끝나고 한번 조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석 처리가 안 됐어요. 왜냐면 할머니 팔순잔치 갔어요. 그날 할머니 팔순잔치에 가야 돼가지고 1교시 학교에 갔다가 그냥 일찍 집에 오라고 했는데 할머니 팔순이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굳이 1교시하고 2교시 수업은 듣고 집에 왔어요. 일단은 세계사 시간은 내가 빠지기 싫었고 세계사 시간은 내가 일단 빠지기 싫었고 그리고 2교시 영어 시간 아무래도 이제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안 빠진 거죠. 아니요, 요즘도 직계 가족 행사는 공결 인정해요. 예전보다 오히려 그게 유해진 게 가정학습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가정학습 차원에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쓰면 결석 처리를 안 해줘요.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였으면 견적 처리 안 해줘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요, 뭐냐, 현충일 전으로 그 학교를 며칠 안 나간 적 있어요. 그 학교 며칠 안 나간 이유가 그 아빠가 그때 그 인도로 출장을 갔을 때 이제 한 세네 달에 한번 정도 그때 이제 휴가여가지고 그때 잠시 한국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휴가 중에 며칠을 써가지고 중간 지점인 그 태국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가족 여행을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간다니까 현장 체험. 그래서 현장 체험 그 인정돼가지고 그 며칠 동안 견적 처리 안 받고 갔다 왔죠. 그렇고 해서 저는 뭐 개근은 했어요. 개근은 했었고 근데 이제 개근은 했고 그 초등학교 때요 아파서 학교를 며칠 못간 적이 있었는데 그왜 그랬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볼거리가 있었어요. 이 볼거리 때문에요 그 볼거리가 그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정 전염병에 그거 되면 그 무단결석은 안 되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학교 못 가고 강제 격리. 강제 격리 처리됐었어요. 그랬었고요. 그래서 강제 격리가 됐었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고3 때 내가 출석부 정리하는데 아니 3학년으로 갈수록 학교를 빠진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출석부 정리하면서 야 얘는 오늘도 빠졌네 얘는 오늘도 빠졌네 그리고 막 이제 그 무단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막 펜으로 그려버리면 막 이제 그 기재착오라고 쓰고 거기다가 그 체크한 선생님의 그 도장 찍고 그래서 여기 뭐몇번 기재착오 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저는 그 출석부 처리 문제 때문에 그 뭐냐 이제 고3 때그 수능 성적표 나눠주고 나서 이제 애들 안 부르잖아요 그 입시 면그 정시모집 입시 면담하는 거 빼곤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안 부르니까 놀아도 되는데 저는 그때도 학교 간적 있어요. 저 성소수자니에요. 그때도 학교 간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학교 가서 추석부 정리 마무리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땄죠. 운전면허 땄고 이제 대학에서는요. 대학에서 되게 특이했던 경우. 저는 그 고려사 했던 선생님한테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고요. 고려사 했던 선생님한테는 수업 들은 적이 없었고, 그 선생님이 연구년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딱 연구년이었고, 그 선생님은 나중에 그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대학도 뭐냐, 교수직급이지만 부르는 건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교수 직급이더라도 원래 부르는 건 선생님이에요. 그 직급이 교수인 거지. 그학 뭐냐? 학부생이나 그 조교들, 대학원생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교수는 직급일 뿐이에요. 그 대학에서 교원들의 직급이에요, 교수는. 뭐냐, 외래 강사 있고, 뭐, 강의 전임 강사 있고, 연구 전임 강사 있고, 그리고 뭐, 강의 조교수, 연구 조교수 있고, 그리고 부교수 있고, 그 다음에 정교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는 직급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외부에서 약간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날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는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 교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교수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이제 그리고 그분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중국, 그 중국 쪽 역사, 사회 경제 역사하는 선생님 중에서 약간 뭔가 애들하고 동화되려고 약간 개그를 좀 치는 선생님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사를 통틀어 연구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서영수 선생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 서영수 선생님은. 근데 그분은 워낙에 이제 뭐냐, 그 학계에서도 좀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제가 그 실명 언급을 할게요. 그분은, 아, 물론 지금은 그분은 명예교수로 은퇴하셨어요. 명예교수직으로 좀 은퇴하신 분인데, 그 뭐냐, 그분은 약간 이제 약간 그런 드립을 좀 쳤어요. 그 이게 사학과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좀 체력이 안 좋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아침 8시까지 학교를 오게 해가지고 그학 캠퍼스 운동장을 좀 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졸업 이수학점 140학점 채워야죠. 하여간 그랬고, 그 그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서영수 선생님은, 그, 이제 역사 얘기하다가 인물이 죽었다는 얘기를, 꼭 인물이 죽었다는 표현을요, 지구를 떠났다는 표현으로 하더라고. 지구를 떠났다. 응? 그, 죽었어요가 아니고 지구를 떠났어요. 막 이렇게. 아, 평점이요? 평점은 3점대는 됐다는 거를, 3점 때는 됐어요. 나름 그 수준급, 나름 좀 어느 정도 평점은 됐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좀 타이밍이 안 좋아서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타이밍 안 좋아서 장학금 못 받았고요. 그건 못 받았고. 그렇고, 만점은 4.5죠. 4.5가 만점인 데가 있고, 4.3이 만점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라서 학점이 짤 수밖에 없어요. 학점이 짤 수밖에 없어요. 상대평가라서 A를 30% 이상 못 줘요.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지. 왜냐면 인원수가 적으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30%로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리고 절대평가라고 해서 점수를 무조건 잘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평가도 A 짜게 줘요. 막 진짜 정석대로 점수 주는 선생님들은요, 시험 치러서 그 뭐냐, 100점 중에 90점 안 넘으면 A 안 줘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4.3이 만점인데는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세개다 있는데요. 세개다 있는데고요. 그
뭐냐? 아니야, 지금 원래 그 교육방송 코너 중 하나로 오늘은 그냥 선생님 관련 썰풀이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컨텐츠는 다 했고요. 선생님 관련 썰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이제 그 서영수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 평소에는 조심해서 안 말해요. 평소에도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평 뭐냐 그 선생님은 항상 그 학교에 수업하러 오는 패턴이요. 화요일 오후 수업 때 와가지고 수요일 오전 수업까지 하고 퇴근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나오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그런데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제 그 학교를 오시는 패턴이 화요일에 오세요. 화요일에 수업을 하러 오시고 화요일에 퇴근을 했다가 그 다시 수요일에 출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 밤에 그 사무실에 그대로 계시는 거야. 화요일 밤에 새시는 거예요. 그 자기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그냥 그대로 새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수업을 하시는 거야. 뭐, 연구실에 계속 계시는 거죠. 연구실에 계속 계시니까, 거기서 계속 계시면서, 근데 이제, 대학원생들한테도 한번 강조를 한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번 밤을 새보라고. 그래서 자기도 몸소 그 밤을 새시는 거야. 사실 그래서 수업을 화요일 오후하고 수요일 아침에만 하시는 거야. 그렇게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응. 그렇게만 하시고, 대신에 화요일 수요일 몰빵인 거죠. 다른 요일에 안 나오세요. 월수금에 그 선생님 안 계세요. 다른 시간에 안 계시는 거야. 그게 문제. 그렇고요. 네,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고 다른 요일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고 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은요, 아, 이분 얘기해도 되나? 이제 그 내가 있었을 때그 교수 직급의 선생님들 중에 조금 그래도 젊으신 편이에요. 지금은 아마 정교수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냐?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역사하고 그 영국의 그 의회 정치? 그쪽 연구한 선생님이 있어요.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은요, 근데 이제 몰라, 그 선생님들이 그 대학 때 이제 교수직급 선생님들 대부분은 서울 사시거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인데, 그 새벽 5시에 기상을 하세요. 새벽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뭐 아침에 뭐그 자료 같은 거뭐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뭐 뭐 그러니까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그 일주일 그 뭐냐 일주일 그 뭐냐 수업 준비할 자료 이런 거 있으면 막 보내고, 학생들한테 그 메일 보내고, 그리고 뭐냐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항상 1교시에 수업을 하세요. 1교시 출근하세요. 그래서 항상 9시에 그 교직원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교직원 버스 안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9시 출근하는 이유가 교직원 버스가 그 타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는 거야. 교직원 버스가 그 타임에 밖에 없어. 그래서 그 타임에 출근을 하시고, 그 타임에 출근하시고, 그래서 꼭
그 인문대예요. 그 문과대에 그 문과대에 그때는 지금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 문과대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원래 옛날엔 학생휴게실이었는데 거기가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그 거기서 항상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사들고 그 사무실로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서 한 아침 수업을 가면 그 선생님은 아메리카노를 딱그 아메리카노를 항상 그 두고 수업을 하시는 거야. 커피 마시면서 모닝 커피. 딱그 루틴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왜 그런 루틴이 있냐면요. 그 선생님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서양사 하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서양사 하는 선생님들이 약간 좀 그런 좀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하세요. 동양사 쪽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양사 쪽 선생님들은 술 많이 마시고 동양사 쪽 선생님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서양사 쪽 선생님들은 규칙이 좀약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약간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때는 서양사 선생님 제 성향은 약간 그런 쪽 하고 싶은 거좀 서양사 선생님들의 약간 생활 루틴 유지 이런 거를 좀 약간 본받고 싶었고 근데 술은 좋아해. 근데 술은 좋아해.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저는 그 집에서 통학하는 거리가 길었어요. 그 아니요. 일본사하고 중국사는 포함 안 해요. 사실 내가 서양사를 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싫어서. 일본 싫어서 서양사 한 거였어요. 제가 서양사 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싫어서 서양사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서양사가 그 서양사 쪽 세부 전공을 하려면 경쟁이 적어요. 경쟁률이 적어. 그래서 뭐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뭐냐? 졸업 논문 뭐 빡세게 혹평 듣고 빡세게 뭐 해가지고 패스 받긴 했고 하여간 그렇고 졸업한 동기들요? 연락 안 해요. 졸업한 동기들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알기로 근데 이제 제가요 남자 동기들하고는 연락을 잘안 하고요. 그 여자 동기들 중에는요, 저 의외로 여자 동기들하고 약간 SNS로는 연결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이제 여자 동기들하고 수업을 많이 같이 들었잖아요. 여자 동기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었으니까 왜냐면 우리 과가 시간표가 분반이 없어요. 분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몰라 남자 동기들하고는 SNS도 연결 안돼 있어요. 나 SNS도 여자 동기들하고만 연락돼 있어가지고요. 그 뭐냐 어떤 애한 명은요 어떤 애한 명은 그 뭐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교회 오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벌써 애를 셋을 낳았더라. 그런 친구가 있고요. 벌써 애를 셋 낳은 친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원래 그 저기 그 팽성 쪽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평택에 그 지금은 그 뭐냐 평택 문산고속도로 거기에서 그 아산까지 가는 그 43호 5선 그 국도 그거 지나가는 쪽그 팽성 쪽에 그 국제대교인가? 하여간 그쪽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쪽 교회 운영하는 집안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 오빠랑 연애를 하더니, 졸업하니까 바로 결혼을 하대? 졸업하니까 바로 결혼하고,
뭐냐, 바로 결혼해가지고 그, 근데 이제 그 친구 결혼식 때는 내가 다른 사람 결혼식이 겹쳐서 내가 안 갔죠. 못 갔죠. 응. 서울 쪽에서 다른 아는 사람 결혼식이 겹치는 바람에 내가 그 친구는 결혼식을 못 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러고 나서 막그 다른 나라 막그 전도 여행 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봉사활동 가고 막뭐 그러다 보니 애를 셋을 낳았대? 벌써 애를 셋을 낳았고 그 어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선생님 된 애들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기 성남 쪽에서 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하고는 가끔 SNS로 뭐 연락은 하는 애 있고 하여간 뭐 여자 동기 애들은 SNS 하는 애들하고는 연락은 해요. 이제 내가 전역하고 나서 그 핸드폰 그 SNS 하고 나서 그때쯤에 이제 애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겠지. 근데 애들이 다그 출신 지역들이 다 제각기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만나기는 힘들죠. 서울 사는 동기가 없으니까. 그렇고, 아, 근데 저는요. 그래서 이제 동기하고는 연락은 잘안 하는데, 그거는 연락, 그,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있기는 해요.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냥 예전에 뭐 모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연락 가끔 하고, 그 뭐냐.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이 들었던 이제 아는 동생하고는, 지금도 뭐 오빠 동생 사이로 연락해요. 걔하고는 몰라. 사실 졸업할 때쯤에는 연락이 끊겼다가 졸업할 때는 연락 끊겼다가 이제 둘다 스마트폰 쓰고 그리고 막 번호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둘다 다시 연결됐어. 스마트폰 하다가 카톡에 아는 사람 뜬 거야. 카톡에 아는 사람 떠가지고 걔가 다시 다 저기 혹시 김승우 제가 아는 그 김승우 씨 맞나요? 저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하다가 원래 그 수업 들을 때 서로 이제 그냥 한살 차이라 말 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는 졸업하고 계속 쭉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서 다시 말 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가끔씩 연락하면서 뭐 같이 뭐 먹으러 가거나 같이 뭐 구경 가거나 뭐 그런 사이긴 해요. 아, 결혼한다고 연락 와? 나는 그럴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동문회도 안 나가지만 안 나가긴 하는데 그 몰라요. 사실 이제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지금 수요일이니까. 내일도 걔 만나긴 할 거예요. 걔 직장 근처에서. 걔 직장 근처에서 만나긴 할 건데, 뭐 그렇네요. 그 근처에서 만나긴 할 건데. 그렇고, 이제,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 글쎄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친구들이 제가 별로 없어요. 학창 시절 친구들이 좀 별로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이 인터넷 방송 쪽을 하다 보면요. 근데 이 인터넷 방송 쪽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이 좀 겹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과 사람들 중에 내가 방송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그렇게 되면 아마 내가 이런 거 방송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경험을, 경력을. 아니, 오늘은 약간 그냥 스승의 날 컨텐츠여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 학창시절 관련 얘기 썰풀이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채팅 얘기를 하는 거죠. 컨텐츠 할거한 다음에 하는 거고 좀 그게 좀 애매해요. 그게 좀 많이 애매하고 아
그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오랫동안 방송했던 BJ들은 그런 게 아마 더 심할 거예요. 몰라, 요즘은 이제 막 폰에 다들 유튜브 깔려 있고. 아니 근데 오늘은 약간 주제가 약간 그거잖아요. 오늘은 주제가 그런 쪽이니까 그런 거지. 막그 교육 컨텐츠 이런 교육 주제 이런 거 특정 주제가 있을 때는 막 분위기 흐리고 그러면 강퇴시켜야죠. 오늘은 근데 딱히 그럴 건덕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오늘은 좀 그리고 냅둔 게 중간에 현우가 탐방을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현우가 탐방을 와가지고 그 그냥 그쪽 시청자들 들어왔다 빠져나갈 때 그냥 냅둔 거예요. 남순 박현우 걔 본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탐방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걔하고 군대 동기잖아. 그 군대 동기여가지고 살다 걔가 BJ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보기 남아있으니까 다 보겠지. 그거 아프리카 TV에서 공공연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 그런 그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BJ들하고 은근히 그런 엉킨 관계 그런 게꼭 그런 게 있다니까. 네. 훈련소 같은 소대였고 그 같은 대대까지 갔어요. 같은 대대까지 갔고 그 근데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몰라 나중에 걔하고 방송할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걔 일병 때 어떻게 네 몸짱 키웠냐고 그거 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막 운동한다고 뭐라고 깠는데 우리는 그래서 걔 뭐냐 그 운동 뭐 어떻게 응? 고참들 눈치 안 봤냐 뭐 그런 거좀 물어봐야죠. 어쩌겠어. 그렇고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내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내일 그 뭐냐 학부생 때 이제 뭐냐 4학년 때그 같이 수업 들었던 동생 또 내일 만나거든요. 그냥 뭐 먹으러 만날 건데 뭐 먹으려고 만날 건데 뭐 글쎄 좀 그냥 뭐 그냥 이런저런 썰풀이 해야지. 글쎄요. 나 친구 그렇게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 몇명 없어요. 아, 집에 가족들이 그 마트에서 사서 갖다 놨길래 제가 당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행성이라고만 보기도 그래요. 야행성이라고만 보기도 좀 약간 그런 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막 이런 거 있고 하면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스케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따가 그 메이저리그 경기 할때 오늘 좀 틀만한 경기가 있나? 아, 저 스포츠 기자도 활동해요.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냐? 어? 오늘 그거 있네? 아, 오늘 다저스 경기 없네. 아깝다. 오늘 안타깝게 다저스 경기는 없고요. 뭐야?
설마 오늘 벌써 중계 일정 없는 건가? 저 잠깐 다이렉트 좀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다이렉트 송출 소스 좀 열어 가지고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다이렉트 방송 일정. 아, 이따 아침에 오타니 경기나 켜야지. 아침에 다저스 경기가 오늘 너무 아침 일찍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오타니 경기나 좀 켜야겠어요. 오늘 오타니 경기나 좀 켜고, 다른 기사 좀 쓰고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거죠. 약간 기록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기록 분석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스포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활동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TV 수신 카드가 없어서 그동안 스포츠 방송을 못 하다가 이제 다이렉트 방송 그 송출 그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스포츠 중계로 컨텐츠를 늘리게 된 거고. 컨텐츠 늘리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가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원래 그 동접 900까지 들어왔었는데 원래 이게 좀 그쵸. 나도 내가 나는 막 그런 그막 역캠 탐방하고 막 역캠 합방하고 막 그런 거는 내가 잘안 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잘안 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몰라. 뭐 몰라. 아직 현우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이따가 현우가 뭐 자기 연락처 남기겠다고 뭐 하네요. 혹시 그 배우 김성은 씨요? 그 순풍산부인과 그 박미달? 그분도 이제 BJ 가나? 하긴 요즘은 근데 요즘은 그런 막 연예인들 뭐 배우 가수들 다그 방송하잖아요. 여기 그 주영스트님 그 주영님도 원래 가수잖아요. 가수인데 방송하고 있는 거고 그 저기 그 강은비 씨도 영화 배우인데 방송하잖아요. 맨시티 방송하잖아 그분은. 그분은 역캠인데 그 아니 주영스트 이름이 김주영이세요 그분은. 셀리아킴. 그분 노래하는 BJ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영화배우 강은비 씨도 그거 뭐냐 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 그분도 스포츠 역캠이잖아. 강은비 씨는 맨시티 팬이잖아. 강은비 씨 맨시티 방송해요 그분은. 맨시티 팬이에요 그분. 그렇고 그또 누가 있더라? 맞아 그 가수 홍진영 씨. 그 홍진영 씨도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쌈바홍. 그 트위치 TV 게임 방송하고 있더만 그분도. 그러니까 자기 공연 없는 날 그럴 때 방송하는 것 같아. 물론 그분은 공연 한번 가면 엄청난 대박이겠지만 지금 장윤정 씨가 육아 집중하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윤정 씨 아니면 홍진영 씨잖아요. 지금 그 무대 공연 이런 거 하면. 그래서 홍진영 씨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그 유상무 씨도 유튜브 방송하죠.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냥 다들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그 스케줄 이런 게좀 들쑥날쑥하니까 좀빈 아니요, 홍진영 씨 원래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출연한 적은 있는데 아마 그분이 직접 방송한 건 아프리카 TV 아닐 거예요. 그냥 트위치에서 할 거야. 그분이 그냥 게임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그분이 직접 개설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되게 연예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그냥 방송하잖아요. 일단 쿠니도 그 쿠니도 이제 방송하고 있고 쿠니는 팝이잖아 심지어 MBC 개그맨 그렇고 그냥 되게 많잖아요. 헐. 현우 스타하고 있어? 헐. 코치가 전태규 씨예요. 전태규 님이에요. 전태규 선수. 그 따규 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막그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연예인들 소속사 막 이런데 그 계약해 있는 사람들도 막막 유튜브 하고 막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나운서들도 막막 방송하고 막 유튜브 하고 다 하잖아요. 유경이 누나도 그렇고. 유경이 누나는 요즘 몰라 아프리카 TV는 많이 못 켜서 그렇지 그 지금 계속 방송 활동은 해요. 뭐 경제 뉴스? 아, 뭐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요즘. 하고 그또 이제 그 아나운서 타이틀로 그 방송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 뭐냐 이슬비 아나운서 이하나님도 그렇고 그 이슬비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기 그 장하나님도 아나운서잖아요. 그 뭐냐 야구 방송하는 분 있잖아. 그 하나이글스 그 소캐님하고 그 결혼한 분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약간 되게 요즘은 그냥 직업별로 그 방송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체육관 관장들은 체육관에서 방송하면 되는 거고 체육관 관장들은 체육관에서 방송하고 그냥 자기가 그런 원래 하고 있던 그런 일들 뭐 이런 관련해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방송도 있더만 그 뭐냐 그 컴퓨터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컴퓨터 조립하는 거 방송해요. 그분들은 고객들한테 주문 들어오면 컴퓨터 조립하면서 방송 켜놓고 해요. 막 시청자들 컴퓨터 견적 봐주고 막 그런 방송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테크 BJ 육성하잖아요. 테크 BJ 육성하고 몰라. 근데 저는 그렇게 테크 BJ 육성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일단은 제 방송이 장비가 안 좋기 때문에 내 방송부터가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견적 봐주기에는 약간 그런 거. 내거 견적 짜고 싶은 하지만 돈이 없죠. 돈만 있으면 내가 견적 짜고 방송할 건데. 아휴. 그런 거는 따로 하죠. 그 이제 컴퓨터 매장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그 뭐냐 이제 그 매장 판매 때문에 블로그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서 받아와서 하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거기서 노출하진 않죠. 매장으로 연락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 매장 방송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 그렇진 않을걸요? 그러니까
뭐냐, 어차피 그분들은 원래 그 생업이 있으니까 그냥 별풍선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방송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그 종합소득세 그거 3.3%대잖아요. 그 뭐냐 별풍선은 3.3%대잖아요. 지금 별풍은 3.3%대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 기사 원고료가 원래 기타 소득세 4.4%를 뺐었는데 지난달부터 6.6%로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8.8%로 또 오른대. 그래가지고 지금 미치겠어. 얼마나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기타 소득세.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그 기사 쓰고 받는 원고료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떼고 받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은 없는 거예요. 뭐 등록세 뭐 이런 거 내는 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아, 그 부가세 탈세 잡혀서? 그 사람은 엄청 유명했나 보지. 근데 지금 컴퓨터 방송하는 BJ들 중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분 별로 없어요. 그냥 아니 별풍선은 3.3% 그대로인데 그 기사 원고료가 원래 4.4%였어요. 근데 4월부터 6.6%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예요, 세금이. 그래서 원천징수라 아예 원고를 받을 때 떼고 받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그 써서 달라고 하고 아예 그냥 다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그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추가로 낼건 없어요. 내가 추가로 낼 거는 없고 근데 모르겠어. 별로 낸게 별로 없어. 일단은 벌은 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그 다음 달에 몇만 원 환급될 예정이에요 하면요. 그다음 이제 거기서 세무사가 물어봐요. 이거 수익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해가지고 아 기사 원고료하고 별풍선 끝. 아 물론 별풍선 별로 많이 받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버텨왔는데. 글쎄요, 뭔가 이제 또 하나의 수단을 좀 찾아야죠. 왜냐면, 원래 그 유튜브 수익도 이제 슬슬 받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이제 그 구독자 인원수 그 제한 걸렸잖아요. 그 수익 받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여간 그것도 참, 구글도 약았어. 아니요, 4,000시간은 당연히 넘기고, 구독자 1,000명. 나 시청시간 엄청 많아요. 내가 동영상 올린 게몇 갠데. 내가 지난 한달 동안,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여기 채널 보면요. 여기서 내가 이거 보면요. 1년 동안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1년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미 그거는 충분히 몇 배는 더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을 하면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커뮤니티 가이드 나는 이런 그 뭐냐 가이드 위반 경고 난 이런 건안 받기 때문에 안전한 채널이기 때문에
나는 아마 그냥 바로 될 거예요. 그런 거 기준만 넘어가면. 그냥 그렇고요. 저는 시청 시간은 당연히 넘죠. 왜냐면 내가 아무도 안볼걸 올리진 않잖아. 솔직히 아무도 안볼걸 올리진 않아요. 제가 다 생각이 있지. 그렇고요. 하여간 뭐 오늘 뭐 스승의 날 기념해가지고 그냥 역사 속의 선생과 제자들 그리고 뭐 선생님 관련 썰풀이 중간에 현우의 탐방까지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방송 좀 빡세게 했네요. 아 맞다 다음 주 교육 이번 주는요 제가 지태지리즈를 오늘 밤에 할 거예요. 원래 목요일 밤에 하는데 그 뭐냐 목요일 원래 목요일 밤에 하는데 그 목요일 저녁에 제가 약속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은 방송을 하더라도 그 교육 방송 아마 준비가 힘들 것 같아요. 몰라. 펌프 스텝 만드는 방송이나 할 수는 있겠다. 그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지태지리즈 컨텐츠는 그냥 오늘 중으로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그냥 가벼운 주제, 그냥 잠깐 얘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다음 주가요, 달력 보니까요, 뭐, 부부의 날인가가 또 있더라고, 5월에.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5월 22일이던가? 5월 22. 맞나? 하여간 5월 가정의 달에요. 가정의 달 행사 중에 하여간 뭐 부부를 기념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역사 속 세기의 커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맞나? 부부의 날 5월 21일이네. 응. 그럼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 다음 주에 역사 속에 뭐 그런 세기의 커플. 세기의 부부 이런 거를 한번 좀 해볼 계획이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아마 좀 결혼과 관련된 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